이런 속설들이 정말인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하나씩 보겠습니다. 자, 목에 수건 감고 자면 효과 있다? 어떨까요? 제가 항상 감고. 네. 저도요. 사실 목에 수건을 감는 것 자체가 목감기를 예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잘 때뿐만이 아니라 밖에 외출할 때에도 이제 옷을 입으면 목 부분이 뚫려 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체온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 수건이나 머플러로 목을 보호해주면 전체적인 체온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기에 효과가 있습니다. 그렇지. 네. 자, 두 번째 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소금물 가글 하면 증상이 줄어든다. 아, 예전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. 맞아요. 그 굵은 소금. 맞아요. 김치절이는 소금 갖다가 이렇게 타가지고, 예. 아, 하고 한 적도 있긴 해. 예. 근데 그 도움이 되던데. 아, 도움이 된다? 된다. 아, 네. 그래요. 예. 저는 너무 따갑던데요? 아. 그게 이제 나는 소독한다고 느끼는 거예요. 너무 더 염증이 심해져서는 안 했었어요. 그럼 소금이 안 좋은 소금이네. 제가 가는 소금 한 것 같아요. 그거 천일염으로 해요. 그러니까 예. 가는 소금 한 것 같아요. 이 소금물 가글은요, 예.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행해왔었던 민간요법이었는데, 네. 이게 과학적으로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예, 입증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200cc 정도 되는 물에 예. 이 소금을 갖다 티스푼으로 절반 정도 조금? 채워서 사용하는 걸로 권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고혈압 환자들은 이 염분 섭취량을 줄여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소금 가글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예. 네. 자, 마지막 보겠습니다. 빨리 낫고 싶다면 따뜻한 물, 차가운 물? 따뜻한 물이겠죠. 근데 왜 네. 목감기 때문에 목에 열이 나면 찬물을 먹으면 좀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데 찬물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 목감기가 있을 때 열감이 있으니까 찬물을 먹으면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서 뭐 찬물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네.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 자체가 역시 목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따뜻한 물을 좀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아.